더 이상 무작정 따라하는 영어 공부는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영어 소리를 가장 쉽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강사 유한규입니다. 여러분, 영어 리스닝, 스피킹 잘 되시나요? 요새 미드나 영화로 영어 공부 많이들 하시잖아요. 영어 자막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자막 없이 보면 안 들리고 나는 정확히 소리내어 말했는데 원어민이 못 알아들어서 답답했던 경험 있으시죠? 저도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 소리가 안 들리고 내가 말하는 영어를 원어민이 잘 못 알아들어서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listening speaking이 잘 안 되는 게 우리가 노력을 덜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영어의 소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도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들리겠지? 통하겠지? 이러면서 귀에 피나도록 계속 영어를 듣고 따라해봤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특히 한국어와 영어처럼 소리가 많이 다른 언어를 잘 하려면 반드시 소리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영아의 못이었던 제가 26살에 영어를 처음 시작해서 동시통역사가 될 수 있었던 최고의 비결은 바로 영어의 소리를 제대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는 문장, 아는 단어부터 먼저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원리로 배우는 영어 소리 강의에서 제가 총 3단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영어의 기본 소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요. 먼저 파트 1에서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모르고 있는 영어의 음절 논리, 강세, 호흡, 발성에 관해서 배워요. 흔히들 강세하면 그냥 세게만 소리내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한 호흡, 음절, 발성법을 알아야지 원어민다운 소리를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장 보이시죠? 바로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연설문인데요. 지금 이 문장을 한국식으로 읽어보면 I'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for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데요. 이걸 영어식으로 읽어보면요. I'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for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한국식과 영어식 차이가 많이 나죠? 영어의 음절, 강세, 호흡, 발성을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소리의 퀄리티가 바뀌어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자, Part 1에서 이렇게 기본기를 다지면 Part 2, 모음, 그 다음에 Part 3, 자음에서는요. 영어의 기본 소리 46개를 정확히 어떻게 소리내는지 각 영어 소리들의 특징을 배울 거예요. 지금까지 도저히 구별이 안 되어 들리던 소리들도 정확한 차이점을 알면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단어를 예로 들어볼게요. 바로 sit랑 set가 있어요. 하나는 길고 나머지 하나는 짧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사실 길고 짧은 건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거든요. 좌석이란 뜻의 이 단어 seat는요. 그냥 이렇게 길게만 하는 게 아니라 굴곡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올라가는 이, 내려가는 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렸다가 내려보는 거예요. 이, 이런 식으로 음을 꺾어주는 겁니다. 이, 이렇게요. 그리고 앉다라는 뜻의 이 단어는요. 호흡이 강하면서 폭발력이 있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아요. 예, 예, 요 정도의 호흡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예,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자, 이 차이를 알면요. seat, sit, 꺾이냐 꺾이지 않냐 구별이 잘 될 거예요. 차이를 배우니까 바로 구별이 되죠. 우리는 정확한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지 이렇게 방법만 알면 누구나 영어 소리를 구별해서 듣고 낼 수 있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은 영어의 기본 소리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면 기존에는 소음처럼 들렸던 영어의 소리가 또렷하게 구별돼서 들리고 귀에 꽂히는 경험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정확한 영어 소리를 낼 수 있으면 말하기는 물론이고 리스닝까지 동시에 해결이 돼요. 왜냐고요? 내가 낼 수 있는 소리는 무조건 들리게 되거든요. 아, 나는 영어 왕초보인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초보자도 이해하고 따라오는데 무리가 없도록 영어 실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강의입니다. 많지 않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강의만 준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든 편하게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복습 훈련용 MP3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거든요. 교재와 MP3까지 같이 활용하시면 학습 효과가 더 배가 될 거예요. 더 이상 무작정 따라하는 영어 공부는 하지 마시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제대로 소리를 배우시고 여러분의 영어 인생을 바꿔보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에서 만날게요.
later.